여자들 입을 믿고 다리를 내맡긴 내가 돌았지 돌았어. 또라이. 아니 누가 보면 어쩌라고 커튼을 자꾸 걷어요. 뭐 볼 게 있다고 가려 가리길. 그냥 면도기로 밀면 왜 안 돼? 나이 들어봐. 그렇게 재무할 일도 없어져서 서글퍼진다고. 리마, 너도 이제 여자답게 치마 좀 입고 다니고 그래봐 좀.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아? 이런 거로 내 결혼식에 오려고 했어? 다리가 이렇게 예쁜데 왜 여태 감추고 다녔어? 각섬이 자랑하다 누구 꼴락해. 그렇게 보고도 몰라? 어떤 신랑인지 진짜 불쌍하다. 너희도 나 좀 보자.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? 그만 좀 빼줘. 2분만 더 있어봐요. 제 비명보단 라디오 DJ 목소리가 낫겠지? 힘내, 이 양반 버텨. 경적 소리 하나는 멋들어지게 울리긴 해. 누구 취향? 그게 어때서? 야하다고. 그게 뭐가? 그 엄마, 제발 그만 좀 뒤지라고 해요. 맞아. 이러지 마, 지마. 엄마, 좀 말 그래, 좀 말해. 그래, 감동해요. 이거 결혼식에 있는 신경이라고 좀 누가 알았겠니? 그리고 그거 준 사람 엄마가 아니고 바로 너희 숙모란다. 숙모한테 딱 어울려. 참. 이거 좀 봐. 웬일이니? 우와. 정말 끝내준다. 이거 봐. 이거 웬일이니? 끝내준다. 정말이야. 아유 참. 얼마나 이쁜데 그래. 저기 가서 거울 좀 보라니까. 다 됐다. 미스린. 엄마. 잠깐만 이리 와봐. 엄마가 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. 뭔데요? 너도 알고 있겠지만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. 물론 지금까지 널 키우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막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너하고 헤어지기가 참 싫다. 내일은 첫날밤을 치르는 아주 뜻깊은 날이구나. 성숙한 여인으로 제